그 겨울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매운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게 네. 끓어지는 동안에 네. 저희는 또 그러면은 밥을 한번 퍼볼까요, 선생님? 네. 네. 자, 이제 뜸도 다 들었습니다. 네. 완성이 되어 있는 이 홍합밥을 네.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아주 색감이 네. 아주 약간 브라운색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잘 네. 떠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아우. 보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떠주시고요. 그래서 영양밥이 영양 덩어리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영양덩어리죠. 네. 그래서 아, 진짜 홍합에 네. 버섯 향이 올라오네요. 네, 올라오죠. 네. 네, 또 참기름에다 볶아서 또 더 고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홍합밥은 네, 네,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매운탕 마무리 해볼까요, 네, 선생님. 네.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네, 버섯 매운탕이 잘 끓고 있어요. 한 스푼 확 올라왔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파 좀 넣어주시고요. 미나리, 예, 청어, 고추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시고요. 네, 팽이버섯 좀 넣어주시고요. 네.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네, 팽이버섯 좀 넣어주고요. 마무리로. 네, 마무리로 좀 넣어주시고요. 이건 거의 완성된 거잖아요, 선생님. 네, 네, 거의 다 됐어요. 네, 네. 다 됐습니다. 네. 아주 그냥 이 겨울에 얼큰한. 네. 네. 네, 약간 이제 요거, 나눔, 네, 양념장. 고춧가루는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듯이. 네. 그래서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요. 네, 고춧가루는 좀 뿌리듯이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네. 예, 네, 여기서 이제 다진 마늘 좀 다진 넣어주시고요. 마늘. 네. 다진 파 넣어주시고요. 이제 후추 약간 넣어주세요. 네, 후추. 또 그 버섯의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생강도 살짝 좀 넣어주세요. 생강향이 은은히 올라와서 버섯하고 잘 맞아요. 그리고 부족된 간이 아까 된장하고 고추장만 넣었잖아요. 네, 간을... 부족된 간은 이렇게 좀 청장으로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네, 이렇게 간까지 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네. 이게 제대로 된 완성이기 때문에 한번 옮겨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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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이제 한번 이것을 예, 떠보겠습니다. 쑥과 창도 살아있는 네, 느낌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쑥갓하고 뭐 미나리나 팽이버섯은 열기로만 끓여도 충분히 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에 또 네. 고명으로 얹어주는 그 야열로 딱 다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아주 그냥 네. 사실 요즘 버섯이 됐어요? 가격이 네. 비싸지 않으니까 됐어요. 종류대로 원하시는 네.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네, 그 양념장만 한번 선생님 네. 담아볼까요? 네. 네, 양념장 아까 우리 홍합밥에 해놓은 거 네. 넣어주시고요. 네. 자, 양념장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아 네. 한상차림 아 그냥 뚝딱 네. 만들어졌습니다. 자, 홍합밥 그리고 네. 버섯 매운탕 완성 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홍합밥과 버섯 매운탕을 복습해볼까요? 홍합밥은 우선 소금물에 씻은 홍합을 굵게 다집니다. 불린 표고버섯, 감자는 깍둑썰기 해주세요. 깨끗이 씻은 쌀은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뒤 물기를 받쳐 준비합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감자, 표고버섯, 홍합을 달달 볶다가 불린 쌀, 국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불량의 물을 붓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인 뒤 중불로 낮춰 7분 정도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7분 정도 뜸을 들인 뒤 그릇에 담고 양념장을 곁들이면 홍합밥 완성! 버섯 매운탕은 먼저 냄비에 물, 다시마, 대파, 마늘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밑국물을 만듭니다. 국물이 끓으면 건더기는 건져내고 물을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된장,
고추장을 풀어 끓여주세요. 여기에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을 넣어 끓인 뒤 미나리, 실파, 대파, 쑥갓, 풋고추, 홍고추, 팽이버섯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파, 후춧가루, 다진 생강, 국간장으로 간을 해 살짝 끓이면 버섯 매운탕 완성! 오늘의 요리, 홍합밥과 버섯 매운탕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건강밥상을 차려보세요. 자, 이 스튜디오에 아주 버섯 창이 아주 만발합니다. 네, 자, 먼저. 가득하죠. 네, 네. 자, 버섯 매운탕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같이 떠서. 네, 같이 떠서. 예, 예. 예, 밥하고 국물을 같이 떠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넣었어요. 이것도 밥을 보내잖아. 네, 밥을 뜨시고요. 넣어서. 네. 양념장 좀 섞어요, 선생님. 네, 많아요? 예, 양념장 조금 넣으셔도 좋아요. 네. 조금만. 네. 자. 아, 아주 그냥, 아니, 감자하고 표고버섯하고 네. 이, 저, 뭐야. 홍합하고 색깔이 비슷비슷해졌어요. 네, 잘 어우러졌을 거예요. 네. 또 우리가 참기름에다 또 볶았잖아요. 고소하게요.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씹는 맛도 아주. 네. 네, 감자는 포근포근하고 표고버섯은 쫄깃쫄깃하고 홍합은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럽고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홍합이.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짠맛이 있는데 홍합만큼은 유독 짠맛이 없고 담백하다고 그래서요. 규합총서에 보면 담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채. 네, 담채. 아. 담백하다 이래서요. 네. 홍합이. 네네. 근데 향도 은은하고. 향도 은은하고. 표고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네, 궁합이. 궁합이 딱 맞죠. 굉장히 네. 격 있는 그 향이네요. 네. 아주 네. 든든해지는. 홍합밥 맛있겠고요. 올해는 이 버섯 보세요. 버섯하고 무하고 자 버섯 매운탕. 오, 그렇군요. 처음에는 버섯의 향이 확 너무 네. 풍미가 좋아가지고 싹 들리는데 네. 오 들어가니까 얼큰해요. 네, 저희가 이제 약간 고춧가루를 넣었잖아요. 칼칼한 마지막에. 맛을. 네. 그래서 처음부터 넣게 되면요, 그런 칼칼한 맛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네. 어, 좋은데요. 이 겨울에 네. 이게 얼큰한 걸 좀 네.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버섯이 몸에 좋은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이 계절에 딱 맞는 제철 재료로 아주 값싸면서 좋은 재료로 이렇게 겨울밥상 만들어 봤고요. 내일 김덕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내일도 내 몸에 맞는 겨울밥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쫄깃한 반죽, 영양만점 감자, 뜨끈한 국물의 조화가 일품인 시원한 감자 수제비와 바삭하고 짭조름한 양념이 자꾸만 입맛을 당기는 고소한 마른 새우 볶음. 절대 놓치지 마세요.